페널티 쓰는 거 다 집어 넣으시고 오늘도 오늘의 해설을 해야겠죠. 해설하고 오늘 저기 뭐야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이제 어법 부분 이제 또 남은 거 여러분 숙제로 열심히 해오신 거 있죠? 그거를 좀 이제 한번 쭉 해설을 하고 그 다음에 이따가 중간에 그 단어 테스트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하기 전에 앞서서 좀 여러분이 풀면서 좀 어려웠다 하는 질문 좀 있습니까? 5번? 5번이 좀 어려웠어요? 5번 한번 볼까? 긴장이 되네요. 잠깐만. 5번부터 좀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다 폈죠? 다시 한번 볼게요. 지난번에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렸던 거를 좀 복습을 좀 간략하게 하고 네, 시작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막 길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 핵심은 뭐다? 이제 주제를 찾는 것에서 출발을 해야 된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요약으로 이어지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빈칸 문제가 나왔는데 전에도 말했다시피 빈칸을 어디 뚫느냐에 따라서 이제 의도가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빈칸이 처음이나 중간에 뚫려 있으면요 주제이거나 아니면 주제와 관련성이 있거나 그래서 둘 중 하나고요. 마지막 부분에 빈칸이 있다면 얘도 역시나 주제이거나 또는 주제를 다시 말하는 주제 재진술이거나 아니면 앞에 나온 내용에 대한 결과이거나 그래서 이렇게 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빈칸이 마지막에 뚫린 게 이제 난이도가 조금 높은 편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일단은 지금 얘 같은 경우는 빈칸이 중간에 나와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 빈칸 문제 풀 때는 결국 뭐다? 이 글의 주제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주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 글의 소재부터 알아야 돼요. 이 글이 뭐에 대한 내용인가부터 시작을 해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소재는 글의 초반부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자 초반부를 보기 전에 앞서서 글 내용이 좀 어렵다고 했으니까 이 글의 제목을 먼저 읽고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제목을 보면 The advantage of separating oneself in emotionally angry situations 이렇게 나왔네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화가 나는 상황에서 자기 자신을 분리하는 것의 이점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첫 문장을 통해서 소재를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첫 문장을 각잡고 해석을 해야 돼요. 가볼게요. 자 우리가 감정적으로 charge 되었을 때 이제 charge는 이제 충전된 거잖아. 즉 이렇게 꽉 차 있을 때 격앙되어 있을 때 우리는 종종 분노를 사용한답니다. 감정적으로 격양돼 있을 때는 우리는 이제 분노를 사용하는데 왜 분노를 사용하냐면 우리의 더 primary 원시적이고 그리고 더 깊은 감정을 숨기기 위해서랍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더 원초적이고 더 깊은 감정이 뭐냐? 그 예를 들어서 sadness나 fear랍니다. sadness나 fear. 그러니까 슬픔이나 공포심 이런 거와 같은 더 원초적이고 깊은 감정을 숨기기 위해서 분노를 사용한대요. 자, 콤마하고 위치 나오면은 그리고 그것은 또는 그래서 그것은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does offer 자, 뭐를 허용하지 않냐면 true resolution to occur 그래서 진정한 해결책이 발생하는 것을 허용하지는 않는답니다. 자, 첫 문장 다 읽었는데 이 글의 소재가 뭔지 다시 한번 파악해 볼게요. 자, 감정적으로 격양돼 있을 때 우리는요 어떤 상태가 된다? 분노를 활용한다 라고 했어요. 그럼 뭔지 모르지만 일단은 뭔가 감정, 정서에 관련된 내용이구나 라는 건 알 수 있겠죠. 아, 뭔가 감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구나. 근데 여기에서 특히나 어떤 거? 분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죠. 분노. 자 여기서 분노라는 감정. 자 근데 이 분노라는 감정을요 왜 사용하냐면요 다시 한번 슬픔이나 공포심과 같은 그런 감정을 없애기 아니 숨기기 위해서 납니다. 근데 다시 한번 그것이 진정한 해결책이 아니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감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주로 분노를 활용하는데 그 이유가 다시 한번 무엇이다? 슬픔과 공포심 이런 거를 숨기기 위해서 여기서 슬픔과 공포라는 건 다시 한번 뭐다? 좀 더 원초적이고 깊이 있는 감정이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있습니다. 자, 일단 첫 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뭐냐면 분노를 지금 중점으로 얘기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감정이라는 걸 좀 넓게 얘기하려고 하는 건지 이거는 아직 알 수 없지만 일단은 뭔진 모르겠지만 감정 조절에 관련된 내용이구나. 이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 잘 봐봐. 지금 True resolution을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했잖아요. 진정한 해결책이 아니라고 했잖아. 그쵸? 요게 해결책이 아니래요. 그러면은 해결책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쵸? 그러면 뒤에 뭐가 나오겠습니까? 당연히 해결책이 무엇이냐? 라는 게 나와야겠죠. 그쵸? 그래서 그 다음 문장에 separating yourself 어쩌고 저쩌고 나와 있죠. 요 부분이 바로 뭐다? 해결책이 됩니다. 위에서 말했던 해결책. 그러면은 보통 여러분 우리가 해결책이 나왔다는 건 앞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문제죠. 문제. 즉 슬픔이나 공포를 숨기기 위해서 분노를 활용했다라는 것 자체가 뭐야? 이게 문제점이야. 문제점. 왜? 해결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해라? 이런 식으로 해결해라 라고 나올 거 아니야. 문제점과 해결책이 등장하면요. 이 해결책이 바로 뭐냐? 이 글의 주제예요. 주제. 따라서 방금 전에 읽은 두 번째 문장이 바로 뭐다? 이 글의 주제다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근거가 뭐라고요? 여기가 문제점이 나왔고 왜냐면은 이제 문제점이란 걸 어떻게 알았습니까? True resolution이 아니라고 했습니까? 그쵸? 그럼 True resolution이 나와야 되죠. 그래서 그 다음 문장이 바로 해결책, 주제가 된다. 자, 한번 볼게요. 그럼 너 자신을 분리시키는 거래. 뭐로부터? 정서적으로 upsetting situation이니까 화가 나는 상황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분리시키는 거랍니다. 이게 바로 뭐랍니까? 공간을 너에게 준대요. 어떤 공간이냐? You need to better understand what you are truly feeling. 너가 진정으로 느끼고 있는 것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너가 필요로 하는 어떤 여유, 공간 이런 거를 너에게 제공해 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더 분명히 articulate your emotions, 너의 감정을 더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답니다. 어떻게? 논리적이고 덜 감정적인 방식으로요. 자, 해결책 나왔네요. 자, 중요한 내용 나왔으니까 여기는 좀 제대로 써야겠죠. 자, 그러면은 이 글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결국에는요, 화가 나는 상황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됐어요? 이게 해결책입니다. 자, 그러니까 화가 나는 상황에서 벗어나라는 거야. 벗어나라. 자기 자신을 분리하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화가 나는 상황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된답니까? 그러면은 내가 진짜 지금 느끼고 있는 감정이 뭐지라는 거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대요. 내가 지금 진짜로 화가 나는 건지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뭔가 되게 짜증스러운 상황인 건지 아니면 무서워서 그런 건지 슬퍼서 그런 건지. 됐어요? 본인의 감정에 대해서 더 잘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다? 감정을요 더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게 된답니다. 논리적이고 덜 감정적인 방식으로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뭔가 이제 화가 나는 상황이 있으면은 예를 들어 누군가가 둘이 싸우는 상황이라고 쳐볼게요. 싸우는 상황. 그럼 싸우는 상황이 됐을 때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뱉어내는 사람들이 있죠. 아, 네가 뭘 잘못했고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 그렇잖아. 그러면은 그런 상황에서는 논리적으로 뭔가 말하기는 아무래도 힘들겠죠. 감정적으로 막 이렇게 쏟아붓는 거니까. 그러면은 이제 이걸 어떻게 해라? 그 상황을 일단 벗어나라는 거예요. 됐어? 예를 들어 내가 얘 얼굴만 봐도 막 짜증이 나, 막 화가 나. 그러면은 일단 얘랑 분리시키라고 격리를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야. 생각을 해봐서 내가 진정으로 화가 난 것인가? 아니면 내가 슬픈 것인가? 무엇인가? 공포심인가? 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고 좀 감정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는 거겠죠. 자, 그러면 결국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화가 나는 상황에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됐어? 그 상황에서 벗어나라는 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한번 볼게요. 실제 빈칸 부분이 이제 이 부분이죠. 헤어스틱 뒷부분 여기죠. 여기. 자, 요 부분을 이제 좀 잠깐 빈칸이라 생각하고 한번 볼게요. Time out also helps. 자, 타임아웃이 또한 도움이 된답니다. 뭐뭐 하도록 도움이 된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까지 나왔던 거는 해결책 1번이었죠. 해결책 1번. 이 주제 1번이고요. 지금 빈칸 뚫려있는 부분이 주제 2번이 됩니다. 왜냐하면 해결책이 아까 말했다시피
슬픔이나 공포심과 같은 더 원초적인 감정을 우리가 숨기려고 분노를 활용한다 했는데 이게 해결책이 아니라고 했잖아. 그렇잖아. 그래서 어떻게 해결해라? 첫 번째, 화가 나는 상황에서 벗어나라. 두 번째가 어떻게 해라? 이 타임아웃이라는 게 빈칸을 하도록 도와줄 수가 있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타임아웃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겠죠. 얘가 어떻게 도와주는지. 이것은 앞 내용을 보고는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겠죠, 아무래도. 여러분, 제가 전에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빈칸 문제 풀 때 빈칸이 중간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보통은요, 단서가 뒤에 나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왜냐면요, 이유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봐. 이걸 이 모의고사나 수능을 출제하는 평가원이나 교육청은요, 여러분 머리 꼭대기에 있습니다. 즉, 여러분의 점수를 1점이라도 더 깎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시간을 오래 끌어야 됩니다. 시간을 오래 끌어야 돼요. 자, 근데 빈칸이 중간에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이에 대한 단서를 앞에서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되게 빨리 풀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왜냐면 우리가 글을 읽을 때 순차적으로 읽어갈 테니까. 그렇죠? 근데 앞 내용을 통해서 이 빈칸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다면 그러면은 이 푸는 데 시간이 굉장히 단축될 거 아니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빈칸이 중간에 있을 때는요, 대부분은 뒤에서 단서를 얻을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여러분이 여기서 또 잘못 생각할 수 있는 게, 쌤 그러면 빈칸이 중간에 나왔을 때는 앞 내용 안 읽고 뒷부분만 읽어도 되나요? 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글에 소재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내가 계속 얘기하지만 빈칸은 주제 부분에 빈칸을 뚫어놓는다고요. 주제 부분에. 그런데 주제를 파악하려면요, 소재를 먼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초반 부분을 통해서 소재를 파악하고, 아, 이 글의 전반적인 내용이 이거구나 라는 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 뒷부분을 통해 단서를 얻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타임아웃이라는 여성 나왔으니까 이어서 한번 가볼게요. When confronted with situations, 어떤 상황이 직면할 때냐면요, that don't allow us to deal with our emotions. 우리가 우리의 감정에 대처하도록 허용되지 않는 상황이랍니다. 또는요, that cause us to suppress them. 그것들을 억누르게 유발하는 상황이랍니다. 그것들은 우리의 감정을 말하는 거죠. 자, 이런 상황이 직면하게 되면 우리는 may transfer those feelings. 그러한 감정을요, transfer, 옮길 수가 있답니다. 다른 사람들이나 상황으로요. At a later point, 나중에. 됐나? 자, 그러면 지금 봐봐. 하품할 때 입 막고 있지. 자, 다시 봐봐.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품 가 하면서 하마냐, 이 자식아. 아, 버리고 싶어. 응? 봐봐. 다시. 처음에 뭐였습니까? 화가 나는 상황에서 벗어나라 라고 했어요. 두 번째는 아직은 몰라. 근데 타임아웃을 하래요. 근데 이 타임아웃이라는 게 뭔지 잘 모를 수도 있잖아. 그래서 설명이 들어가는 거야. 그 설명이 뭐랍니까?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감정을 주체할 수 없는 상황이 생겼다고 쳐보자고. 내가 막 화를 막 너무 내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하랍니까? 그런 상황이 직면하게 됐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한테 그 감정을 옮길 수가 있다는 거야. 됐어? 그러니까 내가 화를 내잖아. 또는 내가 짜증을 부리잖아. 그러면은 그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하는 그 감정을 다른 사람한테도 전이할 수 있다라는 거겠죠. 자, for instance, 좀 구체적인 예시를 볼게요. 예를 들자면, if you had a bad day at work, 너가 만약 직장에서 좀 기분이 안 좋았어. 그러면 너는요, 너의 감정을요, 사무실에서는 억누를 수 있겠죠. 그쵸? 직장에서 기분 안 좋아. 직장 상사가 막 밟아. 근데 상사랑 싸울 수는 없잖아. 그치? 그래서 감정을 억누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요, 대자리야를 알게 되는데 너가 그것들을 방충한대, 분출한대, 뭐함으로써 getting into fight with your kids or spouse, 너의 애나 아니면은 배우자와 싸우는 것으로 풀어버린다는 거야. 됐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뭡니까? 여러분으로 대입해볼까요? 학교에서 안 좋은 일이 있었어. 친구랑 뭐 사이가 안 좋았어. 근데 친구랑 대놓고 야 막 네가 나쁜 놈이네, 나쁜 년이네 어쩌고저쩌고 아 이렇게 싸웠어. 싸울 수가 없잖아 보통은. 그렇지? 그래서 어떻게 한 거야? 집에 가서 엄마한테 화풀이하는 거야. 됐어? 그거 얘기하는 거라고. 그러면은 집에 계신 엄마는 어떤 상황일까요? 아니 갑자기 뜬금없이 얘가 나한테 와 막 화풀이를 해. 나한테 짜증내. 그러면은 엄마도 똑같이 짜증나고 화가 나지 않을까요? 자, 어떻게 됐습니까? 감정이 전이가 됐죠. 됐습니까? 감정이 전이가 됐다는 거야.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은 결국에는 두 번째로 말하는 거는 뭘까요? 감정을 전이하면 안 된다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감정은 부정적 감정이겠죠. 부정적 감정, 당연히. 자, 그러면 부정적 감정을 전이하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됐어요? 어. 자, 그럼 봐봐. 아직 뒤에 다닐 건데요. 다시 돌아가 볼게요. 아까 빈칸 있는 부분. 자, 타임아웃이 도움이 된다고 했거든요. 타임아웃이 도움이 된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타임아웃이라는 거는요, 이제 뒷내용에 이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나와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타임아웃이라는 건 결국에는 시간을 갖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타임아웃은요, 앞에서 이미 얘기도 했어요. 타임아웃이 뭔지 알아요? 요거야, 요거. 이게 타임아웃이야. 됐어? 어.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벗어나 있는 시간인 거야. 그래서 타임아웃이라고 표현한 거야. 그래서 그 화가 나고 짜증나는 상황에서 아웃, 벗어나 있는 시간. 그래서 타임아웃이라 표현을 한 거야. 됐냐? 그럼 다시 한번. 그럼 일단 핵심은 이게 맞네. 화가 나는 상황에서 벗어나래요. 그러면은 얘는요, 그로 인한 결과가 되는 겁니다. 그로 인한 결과. 자, 아까 전에 화가 나는 상황에서 벗어나면 뭐가 좋다고 했죠? 첫 번째, 내 진정한 감정이 어떤 거구나 하고 다시 한번 돌이켜 볼 수 있대요. 이게 첫 번째, 그로 인한 결과죠, 결과. 두 번째는 뭡니까? 빈칸하는 데 도움이 된답니다. 빈칸하는 데 도움이 된대요. 근데 이 빈칸 내용이 뭐였습니까? 지금 쭉 나왔잖아요, 그렇잖아. 결국에는 전의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거겠죠. 전의를 방지하는 데. 됐어요? 부정적 감정을 전이시키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부정적 감정을 전이하지 않도록 도움이 된다라는 게 빈칸에 들어가면 됩니다. 됐습니까? 어, 요게 이제 빈칸에 대한 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5번으로 한번 가봅시다. 5번 다시 문제로 들어가서 보기 1, 2, 3, 4로 한번 볼게요. 자, 1, 2, 3, 4, 5에서 어떤 녀석이 답이 되어야 된다? 부정적인 감정을 전이하지 않도록, 다른 사람에게 옮기지 않도록 도와준다라는 거였어요. 자, 그러면은 첫 번째, 1번을 보시면 Restrain your curiosity. 너의 호기심을 제한하도록 도와준다. 호기심, 관련 없죠? 다른 사람에게 감정을 전이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들어가야 된다고. 두 번째는요, Mask your true emotions. 너의 진정한 감정을 숨기도록 도와준다. 아니, 진정한 감정을 숨기도록 도와준다가 아니겠죠. 결국에는 터뜨려버린다고 했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2번도 아니겠죠. 3번은 Spare innocent bystanders. 이거는 3번이 정답이겠는데 3번이 되게 비유적인 표현으로 나왔거든요. 왜냐면 innocent는 뭐 순진한 또는 무고한, 순진무고한 뭐 이런 뜻이죠. 무고한 이런 뜻도 되고요. 그럼 무고한 바이스탠더는요, 말 그대로 바이는 옆에고 스탠더는 서 있는 사람이니까 옆에 서 있는 사람이잖아. 그래서 구경꾼이라는 뜻이 있어요. 구경꾼. 그러면 무고한 구경꾼을 spare 해준답니다. 이 spare 하면은 동사로 써요. save의 뜻과 비슷한 뜻이 있어요. save, 구출하다, 구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은 단어 몰라서 틀렸을 가능성도 있는데 좀 봐봐. 무고한 구경꾼을 구해준대요. 굉장히 비유적이죠. 무고한 구경꾼이 누구인데요? 내 감정을 전이 받게 될 사람이겠죠. 그렇죠? 아까 말했던 엄마. 됐어? 근데 그게 무고한 구경꾼이야. 구경꾼이라는 거는요, 여러분 잘 생각해봐. 구경꾼은요, 그 상황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냥 쳐다보는 사람이잖아. 말 그대로 바이스탠더잖아. 옆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 그 상황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근데 그 상황에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이 사람은 무고한 사람이잖아. 화를 받을 이유가 없는 사람이잖아. 그렇지? 근데 이 사람한테 화를 내게 되는 것을 방지시켜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된다. 4번 들어볼까요? Provoke emotional behavior. 감정적인 행동을 유발하도록 도와준대요. 아니, 이러면 안 좋은 거잖아. 감정적인 행동을 유발하면 안 좋은 거잖아. 논리적으로 생각해라. 앞에서 내용이 나왔는데. 그렇죠? 5번은요. Establish healthy relationships. 자, 건강하지 못한, 건전하지 못한 관계를 확립시켜준대요. 자, 여기서는 관계성, 그러니까 이 떨어져 있을 때 관계성을 회복해준다라는 내용이 그럴듯해 보이는데 뒷내용이 그렇지 않아요. 뒷내용은 다시 한번 뭐였습니까? 딴 데서 괜히 엇가당하고 일로가 갖고 화풀이하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관계를 개선한다 쪽과는 조금 거리가 멀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만 가능합니다. 이렇게 풀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결국에 빈칸에 대한 단서를 얻을 수 있었던 거는 이제 뭐가 있겠습니까? 총 두 가지가 있습니다. 빈칸을 기준으로 앞뒤 부분에서 우리가 단서를 얻을 수 있었어요.
결론적으로는요.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분리를 시킴으로써 일단은 논리적인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준다. 너가 진정으로 느끼고 있는 게 뭔지 알려준다라는 거. 이게 첫 번째 효과였고요. 두 번째 효과가 이건데 그게 바로 뭡니까? 아, 어떤 내가 좀 빡치는 상황이 생겼을 때 딴 사람한테 전이시킬 수가 있구나. 그러면 전이시키지 않도록 도와준다는 거겠구나 라는 걸 우리가 뒷문장, 바로 뒷문장을 통해 알 수가 있죠. 자, 여기에서 이제 좀 독해력이 좋은 사람들은요, 바로 다음 문장만 읽고도 빈칸에 대한 답을 알 수가 있는데 이것만으로는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필자가 친절하게 예시를 써준 거예요. 네, 이렇게 그렸습니다. 자, 이해되셨습니까? 어, 자, 또 어려웠던 거 질문 중에서 응? 6번이요? 오케이, 그럼 6번 바로 이어서 빈칸도 볼게요. 자, 보자. 이번에는 빈칸이 이제 맨 마지막에 나와 있네. 아까 말했던 주제이거나 주제를 재진술 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앞에 내용에 대한 결과이거나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겠다. 자, 얘 같은 경우는요, 확실한 게 재진술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냥 보자마자. 왜 그런 줄 알아요? In other words를 시작하죠. In other words. 다시 말해요. 다시 말하자. 이렇게 나왔잖아. 그러면은 이 빈칸의 앞문장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빈칸의 앞문장. 근데 빈칸의 앞문장은 그냥 대충 봐봐. 대충 보면 Grant funding can also lower the incentive for leaders 어쩌고저쩌고저쩌고 해갖고 이제 business behavior 여기까지 나와있어요. 문장이 이렇게 길게 나와있어요. 이거를 압축한 문장이에요. 왜? In other words 문장이 더 짧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앞문장이랑 뒷문장이랑 똑같은 말이라는 거야. 됐어요?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다만 이제 빈칸 부분은 조금 더 압축했거나 또는 패러프레이징한 문장이란 걸 알 수 있겠죠. 됐어? 근데 결국 이 빈칸보다 주제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일단 이번에도 보기 전에 앞서서 이 글의 제목 한번 먼저 읽고 시작해볼까? 자, 사회적 기업들을 위한 전통적 금융 형태들의 대안 해결책의 필요성이라고 나오네요. 뭔가 제목만 봐도 어렵지. 그냥 한번 바로 가볼게. 자, in the current landscape. 자, 현재 상황에서 social enterprises, 사회적 기업들은 tend to rely on, 의존하는 경향이 있는데 either 나왔으니까 either A or B죠. A나 B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답니다. 이 사회적 기업들은요. A는 뭐냐? Grant capital에 의존한답니다. 즉 보조금 자본인데요. 예를 들면은 이제 뭐 보조금이라든가 기부금이라든가 프로젝트 기금이라든가 이런 거에 의존하거나 아니면 commercial financing products, 즉 상업 금융 상품에 의존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은행 대출이겠죠. 자, 사회적 기업들은 이런 거에 의존을 한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기업이 아니라 사회적 기업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많은 사회적 기업들은요, 동시에 report of significant drawbacks. 자, 상당한 결점을 보고하는데 뭐에 관련된 거냐면 이 두 가지 형태의 자금 조달의 방식에 관련된 지금 그런 결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답니다. 자, 그럼 두 가지가 다시 한번 뭐였습니까? 보조금 자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상업 금융 상품이 있답니다.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의 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한답니다. 자, 그럼 뒤에는 어떤 식으로 흘러갈까? 첫 번째, 뭐 예를 들면 Grant Capital의 단점은 무엇이냐? 그리고 Commercial Financing Products의 단점은 무엇이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겠죠.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자, 많은 사회적 기업은요, 예를 들자면 reluctant to 하고 나왔죠. reluctant 이건 좀 중요한 단어니까 unwilling이랑 같은 뜻입니다. be unwilling to 동사원형, be reluctant to 동사원형. 심지어 반대말은 당연히 willing이 되겠죠. 그렇죠? 이걸 내가 왜 설명하냐면 내신에서 너무 많이 나와. 내신에서 특히 어휘 문제에서 너무 많이 나옵니다. 어휘 문제에서 be willing to 동사원형하면 기꺼이 뭐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be reluctant to 하면은 기꺼이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 그래서 꺼려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많은 사회적 기업들이 뭘 꺼리냐면요, make use of 사용하는 걸 꺼리는데요, traditional commercial finance products를요, 아까 말했던 은행 대출 같은 거 말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상업 금융 상품을 사용하는 거를 꺼린대요. 자, 왜 그럴까 그러면. Fearing that, 대출이야를 두려워하면서 They might not be able to pay back the loans. 그 대출금을요, pay back, 상환하는 거겠죠. 대출금을 갚지 못할 거라는 것에 두려워하면서 이 상업 금융 상품, 쉽게 말하면 대출, 그래서 이거를 조금
그렇게 받아들이진 않는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일단 첫 번째 문제점이었네요. 아까 다시 한번 가볼게. 사회기업은요, 어디에 의존한답니까? 둘 중에 하나래요. 보조금이거나 대출이거나. 근데 야, 얘들아, 우리가 아직 내용 읽기 전에 한번 상식적으로 접근해보자. 상식적으로. 여기서 이 두 가지 금융 형태에 이제 관련된 상당한 단점을 보고했다고 했잖아. 상당한 단점. 그럼 우리가 단점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 얘 같은 경우는 단점이 뭐였습니까? 상환하기가 어렵다 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얘는 단점이 뭘 것 같아? 아직 우리 내용 안 읽었어. 안 읽었어. 근데 이 그 보조금 자본 같은 경우는 뭐가 단점인 것 같아? 보조금을 여기저기서 받아. 뭐가 단점인가? 뭐야? 가래서 얘기야? 뭘 얘기하려면 얘기하고. 아, 뭐 뒷내용이 어떻게 나올지 몰라. 모르는데 쌤이 한번 그냥 쌤 생각대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 보조금이잖아 얘들아. 보조금이라는 거는 대표적인 게 뭐가 있었어? 도네이션, 기부금이 있었잖아. 근데 그러면은 이 사회적 기업들이 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어떤 자본금이 필요할 거 아니야. 그렇죠? 인건비도 들어가고 각종 시설비도 들어가고 돈이 많이 들어갈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런데 기부금만으로 그거를 운영하기에는 조금 빡세지 않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랜트 캐피탈 같은 경우는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그냥 자본 자체가 부족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접근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얘는 문제가 다시 한번 뭐야? 그냥 돈 자체가 부족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야. 얘는 돈이 부족하진 않겠죠. 사회적 기업, 기업을 벌고 대출을 하는 거니까 대출금은 많이 받을 수 있어. 근데 그 대출을 갚아야 될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근데 그걸 상환하지 못하면은 더 큰 이자나 이런 걸 불어나면서 이제 이 기업의 신용에도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아마도 단점이 이거이지 않을까 하고 좀 예상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 실제 내용은 몰라요. 일단 좀 더 볼게요. 자, 게다가 상당히 많은 수의 사회적 기업 리더들이 대처리아를 또 얘기하는데, 대처리아가 뭐냐면, 자, 그랜트 펀딩 나왔네요 이번에는. 그럼 아까 처음에 보조금에 대한 거죠. 그럼 보조금에 너무나 많이 의존하는 것은요, 또 위험한 전략이랍니다. 왜 위험할까? 왜 그러냐면 개별적 보조금은요, 타임 리미티드하대요. 아, 시간 제한적이래. 그러니까 돈이 바로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보조금 받습니다, 기부금 받습니다. 근데 이게 돈이 바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are not reliable in the long term. 자, 장기적으로는요, 신뢰할 수가 없답니다. 아, 이것도 마찬가지죠. 장기적으로 신뢰할 수 없다는 건요, 주기적으로 기부금이 들어와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그 주기적으로 기부금이 들어올 거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신뢰성적인 측면에서 떨어진다라는 거죠. 자, grant funding can also lower. 자, 보조금에 대한 얘기가 또 이어서 나옵니다. 또한 얘는요, 뭘 낮추냐면요, 인센티브를 낮춘대요. 인센티브. 인센티브가 뭐냐? 동기부여야, 동기부여. 모티베이션이야. 그래서 너네 혹시 인센티브란 말 어디서 들어봤냐? 어디서 들어봤어? 인센티브? 성과금? 그런 식으로 많이 듣죠. 근데 인센티브가 원래 성과금이란 뜻이 아니에요. 동기부여란 뜻이야. 그래서 그럼 우리가 그 인센티브 준다라고 할 때 그 성과금의 의미로 많이 쓰이잖아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이거예요. 얘를 내가 사장이야. 너네를 직원으로 뽑았어. 그런데 내가 너네한테 말을 해. 야, 니네 일 열심히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 일 열심히 할까요? 아니요. 동기부여가 안 되는데 어떻게 일을 열심히 해요? 그래서 동기부여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번 프로젝트 잘 끝나면은 월급 올려줄게. 성과급으로서 동기부여를 주는 거죠. 그래서 인센티브가 성과급의 개념으로서 이제 자리 잡힌 거예요. 원래 뜻은 동기부여예요. 원래 뜻은요. 자, 다시 돌아가서. 자,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보조금을 받는 거는요, 인센티브를 낮춰버린대. 그러니까 동기부여를 낮춘대요. 어떤 동기부여겠습니까? 리더랑 직원들이야. 이거 참고로 의미상조가 리더랑 직원들이 professionalized, 그러니까 전문화하고자 하는 동기부여를 낮춘대요. business aspect, 그러니까 사업적인 측면을요. 그래서 leading to unhealthy business behavior, 불건전한 사업 행동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봐봐. 보조금으로만 우리가 돌아가는 회사라고 쳐봐요. 그러면은 아까 말했다시피 이 보조금이라는 게 확실하지도 않고요. 들어오는데 이제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렇죠? 보조금이 끊겨.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내가 한 달에 보조금이 1,000만 원 들어온다고 쳐볼게. 그래서 그 중에서 절반, 500만 원을 만약에 직원들 월급 준다고 해봐. 한 명당 100만 원씩 준다고 쳐볼게. 그럼 이제 500만 원을 줘. 그럼 이 중에서
이제 한 200은 내가 먹고 나머지 300으로 운영 돌린다고 쳐볼게. 예를 들어서. 근데 보조금이 끊겼어. 끊겨갖고 이제는 보조금이 500만원밖에 안 나와. 반토막 났어. 자, 그럼 이제 내가 가져가는 돈도 포기한다고 쳐볼게. 그럼 직원들 월급 100만원씩 다 준다고 쳐볼게. 그러면은 빵원 남죠. 근데 그럼 뭐가 안 됩니까? 운영이 안 돼요. 운영비가 없잖아요. 그렇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직원들 월급 까갖고 운영비를 쓰고 직원들 월급을 깔 수밖에 없잖아. 월급 조금씩 삭감하고 이럴 수밖에 없는 거잖아. 이해됩니까? 그러면은 뭐야 이거 날파리식. 자,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 보조금이라는 게 확실한 어떤 이제 확실하게 돈이 이제 들어오는 그런 구조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이 열심히 일을 할 동기를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사람이 일을 열심히 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뭔가가 보장이 되어 있어야만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아 내가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해서 어떤 결과물을 내면은 나는 그에 대한 보상이 주어질 것이다. 이때 사람들이 제일 동기부여가 많이 되잖아. 이런 거 있잖아. 예를 들어 야 이번에 이 1등 너 뭐야 구경수 1등급 받아오면은 엄마가 아이패드 사줄게. 아니 확실한 보상이 있어야 우리가 제일 열심히 하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잖아. 그렇지. 근데 예를 들어서 야 너 이번에 1등급 받아오면 엄마가 박수 5번 쳐줄게. 아, 누가 하냐고요. 확실히 아니 보상이 뭐가 없잖아. 그렇잖아 우리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열심히 하고자 하는 마음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거야. 이해돼? 뭔 말인지? 이것도 문제라는 거죠. 자 이제 나왔습니다. In other words 제가 나왔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읽은 내용은요 전부 다 뭡니까? 그러니까 그 우리 사회적 기업들이 돈을 얻는, 그러니까 돈을 구하는 방식, 즉 두 가지 보조금을 받거나 아니면 대출을 받거나 여기에서의 문제점들만 나열을 했습니다. 됐어요? 이 글의 주제는 뭐예요? 방금 말한 거예요. 방금 말한 거. 사회적 기업들이 어떤 이제 돈을 구하는 방식에 있어서의 문제점. 이거야. 됐어? 자, 그럼 다시 말해서 한번 볼게요. 자, 빈칸이 이제 맨 마지막 4 이하에 나왔는데 4 이하가 없다고 적읍시다. 자, 다시 말해서 There seems to be a substantial need among social enterprises for 이렇게 딱 빈칸 나와 있거든. 자, 지금까지 무슨 얘기 나왔다고요? 다시 한번. 문제점 나왔어. 문제점. 지금까지 실컷 문제점만 나왔잖아. 그치? 자, 근데 여기 이 부분을 봐봐요. Substantial need니까 상당한 필요가 있는 것처럼 보인대요. 어떤 필요가? 사회적 기업들 사이에서. 사회적 기업들 사이에서 빈칸에 대한 필요가 있겠구나 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실컷 금융조달 방식에 대한 문제를 말하는 거죠. 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지금까지 실컷 서술했잖아. 그렇죠. 그러면은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그럼 사회적 기업들은 어떻게 해야 돼? 금융 조달 방식에 대해서 뭔가를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 기존 두 가지 방식을 얘기했는데 둘 다 문제라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방식을 바꿔야죠. 이해됐습니까? 그럼 결국에 빈칸에 들어갈 말은 뭐가 돼야 됩니까? 금융 조달 방식을 바꿔야 된다라는 내용이 나와야 됩니다. 됐어요? 바꿀 필요성이 있다. 됐냐? 자, 그러면은 빈칸에 대한 답 1번부터 한번 볼까요? 자, alternatives to the traditional forms of financing 이라고 나왔네요. 얘들아, 니네가 traditional 하면 니네 머릿속에 전통적인 밖에 없죠. 그쵸? 아,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전통적인이란 말로 하면은 잘 와닿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traditional 나오면요. existing으로도 생각해주세요. 즉, 기존의 라는 뜻으로 좀 잘 알아주십시오. 기존에. 됐어요? 얘들아 전통이란 건 뭐예요? 안 바뀐 거죠. 안 바뀐 거잖아. 안 바뀐 건 뭡니까? 기존 그대로란 뜻이잖아. 됐어요? 그래서 traditionally 기존의 라는 뜻으로 되는 거야. 그러면 기존의 자금 조달하는 형태의 alternative니까 대안책이죠. 대안책. 됐어요? 대안이라는 건 뭡니까? 바꾼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존 방식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거를 대안책이 필요하다는 거죠. 1번이 답이네요. 됐나요? 나머지도 볼까요? 두 번째는요. Guidelines for promoting employee welfare 이렇게 나왔네요. 그러면은 직원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지침서가 있어야 된답니다. 직원 복지를 증진한다? 이거는 아니 돈이 없는데 어떻게 직원 복지를 증진합니까? 그리고 이거는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죠. 직원을 복지를 실컷 신경 써줬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기업이 망하겠죠. 그렇죠. 돈이 없는데. 3번은요. Measures to protect employees' privacy.
이건 뭐야, 씨. 뭐, 직원의 프라이버시를 보장해주는 조치들이 있어야 된다. 당연히 아니고요. 4번은 Departments for Better Customer Service. 더 나은 고객 서비스에 대한 부서가 있어야 된다는데 뭐 이것도 전혀 상관없죠. 5번은요. Incentives. 자, 동기부여가 필요하답니다. To significantly increase productivity. 그러니까 상당히 상당히 그 productivity, 생산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동기부여가 있어야 된다. 뭔가 그럴듯해 보이는데요. 동기부여를 해주는 거는 근본적 해결책이 아닙니다. 아니, 동기부여를 했어. 생산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동기부여를 했다고 쳐봐. 그래서 애들이 열심히 해. 근데 돈은 안 들어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잖아. 지금 이 글에서 제일 문제점은 첫 문장에 나왔었어요. 이미. 첫 문장, 두 번째 문장이 나왔다고요. 뭐였습니까? Ironically 하고 나온 문장 있죠. 세 번째 줄에. 거기가 이 글의 주제예요. 아이러니하게도 어떻다고요? 두 자금 조달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거야. 그럼 자금 조달 방식을 바꿔야지. 동기부여를 왜 바꿉니까? 됐어요? 그러니까 정답은 1번밖에 안 된다. 됐습니까? 자, 또 하나만 더 해볼까? 몇 번? 7번이요? 오케이. 뭐 순서대로 가네. 자, 순서 문제입니다. 요거는 지난번에 순서 문제를 제 기억으로 안 했던 것 같더라도 잠깐 설명을 좀 해줄게요. 빈칸, 순서, 삽입, 보통 이쪽을 많이 어려워하니까. 최근 3개년치 이제 수능에서요, 이제 좀 이 순서 유형이 조금 바뀐 게 있습니다. 평가원에서. 좀 바꾸, 그러니까 유형은 똑같은데요. 약간 내는 패턴을 좀 바꾼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잘 봐봐. 순서 문제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주어진 문장이 있고, ABC 있잖아요. 이렇게 나오잖아. 그치? 그럼 보통은 학생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까요? 이걸 해석을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한 첫 줄 정도 해석합니다. 첫 줄 정도. 첫 줄 정도 해석하고 아 여기에서 얘로 이어지겠구나, 얘로 이어지겠구나, 얘로 이어지겠구나 이거를 이제 파악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아 얘로 이어지겠구나, B가 먼저 나오겠구나 그럼 B를 이제 쭉 읽고 그럼 B 다음에 뭐가 나올까 이걸 또 이렇게 가보거나 이렇게 가보거나 보통 이런 식으로 풉니다. 보통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거를 안 먹히게 만들었어요. 이걸 안 먹히게 만들었다고. 왜냐면 기존의 학생들이 이런 식으로 푸는 거를 평가원에서는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주어진 문장에서 ABC로 잘 연결이 안 되게끔 글을 구성하게 시험을 낸다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 이제 푸는 방법을 알려줄게요. 사실 심플한데 선생님 순서 문제 대체 어떻게 풀어야 돼요? 삽입 문제 어떻게 풀어야 돼요? 정말 질문 많거든요. 애들이 고3 애들이 저한테 와갖고 유튜브에서 봤대. 유튜브에서 순서 문제 풀이법 이렇게 검색을 해서 봤대. 근데 봤는데 내가 적용을 해봤는데 안 되더래. 왜 안 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친구가 말한 게 정답이었거든요. 뭐였는 줄 알아요? 너네가 아마 유튜브에서 순서 문제 풀이법 검색하면은요 막 그럴듯한 게 겁나 많이 나와요. 나도 쳐봤어요. 그래서 나도 들어봤었어. 근데 대부분의 내용이 뭐냐면요 대부분 스킬풀한 것들이에요. 스킬풀한 것들. 뭐 예를 들면은 뭐 지시어가 가리킨 게 뭔지 찾아라, 버프거스 명사가 뭐냐, 뭐 데이가 가리킨 게 뭐냐, 서치 명사가 뭐냐 이런 것들. 또는 연결사를 잘 봐라, however가 나왔으니까 앞뒤 내용 반대겠지, therefore 나왔으니까 인과관계겠지 뭐 이런 식. 됐어? 그러니까 막 그런 것들, 스킬풀한 것들을 막 설명을 합니다. 근데 근본이 빠졌어요. 한 가지 아쉬웠던 게 뭐였냐? 그 모든 것들은요 해석을 잘하는 애들한테나 되는 겁니다. 아니 본인이 해석도 못하는데 앞에 뭐 지칭이 어쩌고 저쩌고 이게 되겠냐고.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순서 문제를 우리가 잘 풀려면요 최소 조건이 직독직해를 잘해야 돼요. 직독직해. 그러니까 한 줄 한 줄 단위의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일단은요. 그러니까 이 순서 문제를 왜 잘 못 푸냐면요 내신이랑 좀 비슷해서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잠깐만 설명을 할게. 여러분 우리가 모의고사류 문제를 풀 때는요 솔직히 말하면은 꼼꼼함이 그렇게 필요하진 않아요. 오히려 꼼꼼함이 독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모의고사나 수능은요. 오케이? 왜냐면은 정해진 시간 안에 굉장히 많은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 50분 안에 28문제를 풀어야 돼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꼼꼼히 보는 게 오히려 모의고사나 수능에선 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빠르게 빠르게 핵심만 파악하면서 읽을 줄 알아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순서나 삽입은요. 그렇게 풀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순서나 삽입은요 뭐에 관련된 겁니까? 이게 이제 간접쓰기 영역이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흐름에 관련된 거예요. 흐름. 그러니까 이 글의 주제가 뭐냐라면요 그
크게 상관이 없어요. 순서상에는요. 결국 이거는 글의 흐름을 봐야 된다고. 지금 예를 들어서 커다란 주제가 나와서 큰 주제로서 이야기를 했으면은 그럼 이제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겠구나. 이 구체적인 사례의 두 번째가 나오겠구나. 이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주제에 대해서 반대, 역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겠구나. 또는 이 소재에 대해서 비교나 대조하는 방식이 나오겠구나. 이 전개하는 방식.